미국 현지 뉴욕 조아라 특파원의 말처럼 여기 보시는 제 이쪽이죠. 지금 195대 266. 4명 정도만 이제 트럼프 후보를 선거인단 4명만 이제 완벽히 확정이 되면 270명 완벽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조금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표 도중에 본인이 즉시 연설을 하기 위해서요. 본인의 거점 지역인 플로리다 팜비치로 이동해서 조기 승리 선언 사실상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입니다. 가족 총출동 수락 연설. 그럼 조금 전 팜비치에 있었던 트럼프 후보의 사실상의 수락 연설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These are our friends. We have thousands of friends on this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you, and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Oh, we're gonn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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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미국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함께 본인을 45대 또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후보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지금 195대 266 선거인단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다시피 반길주 센터장님 뉴욕타임즈는 최종 선거인단이 트럼프가 300명 넘게 가져갈 거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 예상하셨나요? 이게 지금 예상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예. 사실 초박빙이 되려면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초박빙이라는 의미가 길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단기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속에서 그 초박빙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과대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초박빙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나오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반짝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초박빙이 약간 만들어졌다가 트럼프의 상승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 상황대로 본다면 2020년에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승부 예. 그때 이제 306대 232였거든요. 예.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초박빙이 아닌 거죠. 사실 절대적인 우세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빨리 승패를 알 수 있을까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이제 격차가 크면 오늘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정말 경합주가 초박빙이면 짧게는 4일, 길게는 2주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동률이 되면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안을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초박빙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예상하고 좀 괴리가 있었다라는 게 현재 개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면은 300명 넘게 트럼프 후보가 가져갈 거다. 거의 사실상의 압승 부분이기도 점쳐지고요. 팜비치의 지지자들 앞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보시는 베런 트럼프죠.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아버지 트럼프 후보가 190cm니까 2m를 훌쩍 넘는 아들까지 가족이 총 출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린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입니다. 김혈수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음 분위기는 원래 그 미국 선거가 처음에 뚜껑을 열어보면 빨간색 공화당 우위가 좀 점쳐지다가 나중에 해리스 민주당 쪽으로 조금씩 넘어올 거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해리스 후보는 그 후 고비를 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TV 연설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령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그 해리스가 부통령이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는데 예. 두 가지 이제 큰 여론이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하나 생겼죠. 하나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저격 사건이에요. 저격 사건이 그게 7월 달에 있었으니까 그 저격 사건이고 난 뒤에 트럼프가 막 올라갔는데 예. 대신에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되고 난 뒤에 9월 10일 날 양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해리스하고 소위 말하는 그 TV 토론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는 오히려 해리스가 훨씬 더 TV 토론을 잘했다. 예. 그래서 그 비율이 뭐 73대 37 그 정도 비율로 해리스가 좋았거든요. 토론은 이제 해리스가 판정성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트럼프의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예. 사실상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대로 이제 해리스의 상승세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의 그 저격 사건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지지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걸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빙으로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2016년대는 사실상 그때는 누구나가 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뒤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엄청나게 보정활동을 벌이고 과학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빙에 뭐가 나올 거다. 심지어는 면도칼 뭐 깻잎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그렇게 맞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론 조사에서도 여전히 믿을 것은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팜비치의 사실상 수란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 얘기도 했고요. 본인이 47대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의 정치운동이었다라고 자평했고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마가라고 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라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영광이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지라고 불렸던 여러 곳 중에 펜실베이니아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뭐 이런 곳들인데 특히 이 격전지 중에 펜실베이니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반센 대장님. 펜실베이니아 지금까지 개표 현황을 좀 봤을 때 개표율 95%입니다. 선거인단이 19명이고요. 그런데 50.8% 대 48%. 글쎄요. 뭐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접전, 뭐 박빙 표현도 쓰겠지만 실제로 2.8%포인트나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트럼프 후보에게 많이 쏠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겠죠. 이 펜실베니아가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경합주 중에서 19명의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최대도 있었지만 예. 굉장히 오랫동안 7개 경합주 중에서 계속 팽팽한 상태였어요. 예. 거의 뭐 완전히 균형에 가까운 그 수치가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 박빙의 초박 박빙 중에서 초박빙의 펜실베니아를 승리하면 미 대선의 공식 즉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대통령이 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정확히 맞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트럼프에게 맞게 되는데 박빙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봐야 될 측면이고 또 예. 마지막 판세가 해리스는 러스트벨트에서 약간 판세가 좀 승부수를 좀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는 선벨트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사실 예. 경합주 전반적으로 예. 트럼프 우세 속에 있는 거를 보면 전국 투표뿐만 아니라 경합주 판세를 읽어내는 판독지도 이번에 좀 예리하지 못한 게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호준석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오늘 가장 그 개표 뚜껑을 열기 전에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했던 여론조사 뚜껑을 열어봤더니 해리스 56% 당선 가능성 저것 때문에 사실 많은 그 배팅 사이트 말고는 모든 여론들이 그럼 해리스 후보에게 무게가 실리는 거 했는데 이렇다 할 여론조사를 그럼 다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 됐어요. 여론조사가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가 평균적으로 오차가 6%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번 이번에는 또 뒤집혔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쪽이 맞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으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 다수였는데 예. 한 일주일 사이에 그게 또 확 바뀌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투표일 전날부터는 다시 이제 해리스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었는데 예. 이게 샤이 트럼프가 맞냐 아니면 히든 해리스가 맞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샤이 트럼프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국 사회의 주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 저는 이제 한 30년 전부터 미국을 주기적으로 좀 가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제가 느끼는 비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미국 사회 전체의 그 가치, 전통, 주류 아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예요. 기득권이 바뀐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히스패닉이 약진을 하는 양상이 보이고요. 또 흑인들도 더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 백인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의 표는 트럼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우냐?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후보의 극단적인 캐릭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내 마음은 이미 가고 있어요, 저쪽으로. 근데 예. 내가 거기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좀 꺼려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이번에 58%였다고 하는데 예. 경제가 워낙 좋지 않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결과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이런 그 오차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과 물가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 본인이 이제 사실상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가 속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지난번 공화당 전당대 직전에 본인이 펜실베니아 인근에서 총격을 받았던 그거에 대해서 신이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저 해당 사진을 나오는데 반센터 형님 결국은 저 사진 한 장 상징적인 저 사진 한 장이 이번 그 대선에 미국 대선의 흐름을 많이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저 사진 한 장이 나왔을 때 이제 대선은 끝났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사실. 예.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 해리스로 이제 후보가 바뀌면서 민주당이 다시 발판을 마련했다 했거든요. 근데 그 거품이 너무 빨리 빠진 게 예. 지금 현실의 모습이고 그럼 왜 이렇게 거품이 빨리 빠졌냐? 뭐 소소하게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바이든하고의 정책 차별화가 실패했다. 예. 그리고 선거 기간이 되게 준비 기간이 짧았죠. 4개월밖에 뭐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막판에 실언 부분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쓰레기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를 쓰레기라고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역결집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언들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 모습이 지금까지 나온 것은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를 부흥하게 하고 미국 외 다른 국가하고 대적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한 지도자를 선택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한 스트롱맨 2기를 출범시킨 저 사진 결정적이었다. 아까 펜실베이니아가 격전지 중에 그 경합주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미국 내부에서는 이 펜실베이니아 승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공이 결정적이었다는 현지 평가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후보는요. 연설 중간중간에 일론 머스크를 거론하면서 공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영상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And making Kamala sound like a moderate when in fact she is far left, like far far left. She's a radical left lunatic. An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All in. I mean, there may be some, in the hopefully unlikely event that he loses, there may be some vengeance on me. 일론 머스크 말 맞다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트럼프 후보에게. 실제로 조금 전 일론 머스크 본인 SNS를 보면 아예 싱크대를 들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이런 합성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 머스크의 잘한 목소리를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목소리야 뭐 그러니까 저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괴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뭐 사람이 아니고 아마 우주인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괴짜와 괴짜가 만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가
이 전기차 문제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예.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전통적인 그런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전기차 이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유로 해서 아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100만 달러 그 복권도 이제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돈도 선거 자금을 2,500억이나 기부했잖아요. 300억 사실상 넘게 기부를 했습니다. 네, 예. 사실상 완전히 이제 올인했는데 저 괴짜가 괴짜를 만나서 괴짜스럽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죠. 괴짜가 괴짜를 만났다. 지금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환호하는 그런 거 이제 계속해서 SNS 글을 올렸고 아까 지나갔던 속보를 제가 읽어보면 실제로 사실상의 수락 연설 때 트럼프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천재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머스크를 가리켜 그리고 아까 이제 나갔던 얘기들 좀 볼까요? 트럼프가 천재이자 스타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수락 연설 때 가족 말고도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조금 전 판비치에 있었던 수락 연설 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신 그대로 선거 자금을 이렇게 많이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했고 트럼프 복권도 만들었고 SNS 사진도 올랐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이런 거잖아요. 그 장관 얘기도 나왔고요. 그 반센터장님. 미국의 유명하다는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머스크 빼고는 다 해리스 쪽이었잖아요. 뭐 단순히 기억하기로도 테일러 스위프트라, 줄리아 로버츠, 조지 클루니, 뭐 레이디 가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할 때 이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장관 얘기까지 나왔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명의 그 심리적인 코드가 맞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으로서 가치보다는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정부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올인했다고 보고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에도 도움을 줬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 쪽에 어떤 경청을 안 했어요. 거기에 예. 실망감이 결국은 트럼프 쪽으로 갔는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스페이스X 화성에 사람 이주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규제들이 많아요. 그 규제들을 다 풀어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 규제 그 개혁 위원장 같은 거 맡게 되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그 관세 같은 거가 되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규제 개혁위원장으로 가면 본인이 원하는 쪽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예. 전기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완전 자율주행차를 원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또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걸 다 풀어낼 수 있는 위치가 규제개혁위원장이고 그러면 예. 트럼프에게 그 정도의 올인을 하면 그걸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 역사상 예. 당선자 본인 말고 이렇게 주목을 받은 주변인은 없다. 그렇게 맞아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장관 입성, 백악관의 강요로서 머스크가 입성도 가능한 겁니까? 장관 입성은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CEO로서 지금 챙겨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다만 비상근으로 위원장 같은 거 하면서 목소리는 계속 반영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장관하면 예. 뭐 가지고 있는 주식들 다 또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치어리더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에 올인했다라고 봐야죠. 아까 괴짜가 만났다는 표현 쓰였는데 부동산 사업가와 자동차 사업가가 만나서 실제로 이만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실제로 조금 전에 트럼프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 수락 연설 전에 트럼프 후보가 오전에 플로리다에서 투표를 하면서도 승리를 거둘 것 같다.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 화면도 만나보겠습니다. No, I feel very confident. I have felt, you know, we went in with a very big lead today, and it looks like Republicans have shown up. I ran a great campaign. I think it was maybe the best of the three. We did great in the first one. We did much better in the second one, but something happened. And this was the best, I would say this was the best campaign we ran. If I lose an election, if it's a fair election, I'd be the first one to acknowledge it. And I think it's, well, so far, I think it's been fair. I think there's been... 그 투표하러 가기 전에도 선거에 졌다면, 공정하다면 이런 전제를 달면서도 뭐 불복하진 않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겼어요. 노타이에. 그리고 특유의 빨간 모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담긴 그 모자를 쓰고 투표를 했는데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사실 투표하기 전에 어떤 후보가 이런 말을 하진 않는데 범죄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집권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허준석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 그 후보에 대해서 선뜻 이제 마음이 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저 안에 들어있는 행간에 있는 그 의미는 그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하겠다, 불법인민 막겠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 사회 전통적인 주류 사회에서는 저런 가치에 이제 그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국을 좀 더 위대하게 하겠다, 미국의 그 위상을 지금보다 더 높이겠다, 강하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 미국의 시대 정신에 지금 그 주류 사회 시대 정신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 몇 사람들의 얘기들이 예.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수치에 비해서 실제로 느껴지는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민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트럼프 쪽이 훨씬 더 그 많은 것 같다라는 물론 이제 이게 좀 비과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예. 실제 느껴지는 이제 민심은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아까 이제 그 머스크가 제가 보기엔 판을 읽는데 천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경 그 기후 변화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전기차를 일찍부터 천착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 지구가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 하니까 이제 우주를 먼저 뚫은 거 이 사람. 예. 판을 읽는데 천재인 사람이 이런 판을 미국의 시대 정신, 민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읽고서 거의 유일하게 혼자 이제 트럼프 지지로 갔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서 오늘의 결과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뭐 동시에 승자가 된 거 아니냐.